쓰는데. 이제 무슨 지겹지도 않아. 봐봐. 내가 누구 때문에 나한테 뭐 하는데? 단양으로 도망갈 때도 그랬잖아. 날 위해서 간 거. 이거 새로 사는 거야. 혼자 있고 싶어. 가자. 나 찾아오지 마. 뭐? 야, 너 어디가 임마? 짜증나. 무섭게 왜 그래. 지금 네가 내 눈앞에 서 있는 것도 짜증나. 날 의지해도 괜찮다. 그럴 생각 없습니다. 여기 사장님, 내가 이제껏 만났던 그 어떤 분보다도 좋으신 분이야. 지금 당신하고 얘기할 기분 아니야. 나 건드리지 마. 나쁜 놈한테 당하기 싫어. 너 발톱 센 고양이처럼 핥히고 도망치려는 거 나도 너 같았어. 내가 사랑한 사람 지워야 하는. 나 지금 멋져 보이지 않냐? 넌 나보다 더 멋져질 거야. 나가라니까. 내가 엄마가 보고 싶어가 온 게지. 돈 떼달라고 온 게 아니라. 걱정 마. 데려다 주고 막차 타면 새벽에 돌아올 수 있을 거야. 들어가 뭐 좀 먹어. 응? 잊었다 말해요. 내가 사랑한 사람. 거길 나오란 말씀이라면 안 듣겠어요. 은혜를 알면 어른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? 엄마,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가중구박과 학대로 얼룩졌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확 다 불어버릴까? 기현 오빠는? 아직 안 들어왔어? 기현 오빠 들어오면 나한테 문자 좀 해줘. 잊지 마. 또 말 듣고. 내가 사랑한 사람 지워야 하는 사람. 가슴 아파서 소리쳐 울어도 많이 보고 싶어도 보내줄게요. 내가 잊어줄게요. 거지. 뭐? 거지. 꺼져. 네가 아니면 안 돼. 너 없이 난 안 돼. 나 까먹었어? 아, 누군지 몰라? 그거 물어보려고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왔어? 궁금해서 밤새 한 잠도 못 잤어? 그래? 기훈 오빠 군대 갔어. 날 잡아줄래? 우리 만나고 있잖아. 기훈 오빠랑.